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음번 띄어쓰기에, 띄어쓰지 않기 이두 가지를 구분해 보겠습니다. 이둘다쓸수 있는 말이죠. 근데 의미가 틀립니다. 우리 예전 시간에 배웠습니다. 다음 날에 대해서 배웠죠. 다음 날. 이렇게 붙여쓰고, 다음 날. 띄었었어요. 다음 날 뭐죠? 띄었을 때는 내일이죠, 내일. 바로 다음 날. 다음 날은 언제가 될지는 몰라. 미래의 어떤 날을 뜻합니다. 헷갈리죠? 그때 우리 어떻게 외웠죠? 내일을 향해 뛴다. 다음 날은 붙였을 때는 뭔가 빽빽하잖아요. 뭔가 답답해. 미래에 언제가 어떤 날이 될지는 모르지만 뭔가 답답하잖아. 하지만 우리는 내일을 향해 뛴다. 이렇게 외웠어요. 이거와 똑같이 다음이 들어간 말 중에 번이 있습니다. 다음번. 이것도 말이 있고, 다음번도 있지요. 똑같아요. 다음하고 뛰면 뭐죠? 다음날처럼? 바로 다음날. 다음번. 바로 다음. 바로 다음번. 다음번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미래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 다음. 그 미래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 날. 그 다음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안녕.